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와, 웬 공사 현장이냐고요? 네, 이렇게 제가 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행복한 꽃그릇이 이사를 한다 하면서 어디로 하는지 궁금하셨죠? 기존에 지금 매장에서 한 1km 정도를 더 올라오면 여기 이렇게 넓적하게, 여기는 이제 창고 아래위층으로 이제 파레트를 올릴 수 있는 창고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앞마당하고 저쪽 보이는 저쪽은 이제 사무실하고 전시장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장 우리 꽃그릇을 진열해 놓을 공간입니다. 요 앞에, 바로 앞에가. 그래서 와 보니까 너무 좋네요. 기존에 있는 매장도 좋은데요, 여기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게 이사할 때 이거 맛이 있잖아요, 그죠? 설레고 그런 맛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와봤어요. 여기를 너무 궁금한데 인제서 와봤답니다. 현재 여기가 이렇게 요 화분도 이렇게 많죠. 지금 저 아래 매장에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는 화분들은 다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우리 남자 사장님, 올망졸망 사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곳이에요. 굉장히 바쁘겠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두 분이서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이사를 할 거예요. 8월 말까지 저쪽 기존의 매장에 있고요, 8월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창고죠, 창고. 지금 매장에서는 그냥 앞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에 그냥 화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붕이 돼 있고 이렇게 2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래 2층으로 화분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창고예요. 창고가 와, 이제 우리 하우스 같아요. 우리 하우스 넓이 같아요.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 화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 저쪽 매장에도 화분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더 많아요. 한 달 전부터인가요? 이렇게 화분을 이쪽으로 지금 놓고 있기 때문에 화분이 이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보면 지금 화분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뜯어가지고 해치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파레트 위에 있는 이 박스들을 뜯어갖고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바쁘긴 엄청 바쁜 거예요. 이렇게 화분들이 쌓여 있답니다. 여기에는 신제품들이 많아요. 신제품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화분들도 있고요. 여기 립토스 화분이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너무 예쁘죠? 립토스 화분. 립토스 아닌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예쁘고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도 안 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파레트로 뭐 5톤 트럭으로 해서 12 파레트가 와요. 한 번에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몇 트럭이 온 건지 감히 양이 상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색동 도다미도 있고요. 여기 또 백반석 화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많죠. 어마무시합니다. 이 화분들이 이거를 다 또 분류 작업하는 사장님들도 대단하신 거죠. 그쵸? 굉장합니다. 화분이.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는 이렇게 파레트가 트럭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아래쪽에는 아래 매장에서는 지금 화분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다 여기에서 있고요. 이렇게 엄청난 화분의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고요. 저 작업장하고 진열할 곳, 화분 진열할 곳은 아직 공사가 덜 끝난 것 같아요. 작업장 겸 사무실은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우리 화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진열대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예요. 여기 색동 달구지 있다. 와, 이거 찾고 있었는데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네, 여기가 창고 끝이에요. 와, 저기 또 신제품 저 여기 보이시죠? 박스 위에 저 화분, 저거 신제품이죠. 저거 너무 이뻐요. 저기에서 창고를 심을 수 있는 화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이 확 번쩍하고 띄었답니다. 이제 여기 창고랑 앞마당은 다 보셨으니까요. 저쪽 이제 작업장하고 전시해 놓는 우리 화분 전시해 놓는 곳 거기 한번 보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앞마당이에요. 지금 지게차도 와 있고요. 아, 우리 직원 진짜 진짜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거꾸로 직원들 대단하세요. 직원분들도 대단하시고 사장님들도 대단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화분 보고 제가 반했답니다. 제가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창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이잖아요. 그렇죠? 입구는 넓고 높이는 좀 짧고 창은요 이렇게 낮은 화분에도 예쁘게 심을 수 있답니다. 이것이 치움 시리즈였나요? 그렇죠? 근데 이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근데 신제품은 제가 가지고 갈 수 없답니다. 이거 흰색 이것도 너무 예쁘죠. 여기에다 창 심으면 정말 예술일 것 같아요. 이렇게 신제품 화분들도 많고요. 그래, 분류 작업해갖고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가져다가 저쪽 아래쪽에 가서 포장을 해서 택배 발송을 하고 있답니다. 네, 여기가 끝이에요. 창고 끝입니다. 저쪽 본 매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여기가 마당이에요. 마당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약간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들여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시원하겠죠. 운치 있죠. 여기 이제 꽃나무도 좀 몇 개 갖다 심어놓고 하면 더 이쁠 것 같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사장님의 센스를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예,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 매장입니다. 매장. 본 매장. 매장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또 입구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진짜 빠릿한 10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본 매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도매나 소매나 오시는 분들 여기 와서 이제 화분을 고르시는 거죠. 이렇게 되게 넓고 좋아요. 여기 이제 아직은 흙바닥인데요. 이제 뭘 카페트 같은 걸 좀 깔으신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도 이제 새로 지었어요. 사무실 겸 작업장. 이렇게 직원들 포장하시는 곳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답니다. 기존에 지금은 그냥 오픈돼 있었죠. 작업장이 사무실도 오픈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칸막이를 해놔갖고 너무 좋네요. 그쵸? 네, 안에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요. 살짝 창문을 통해서 들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이쪽은 이제 사장님 책상도 있을 거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 작업하시는 곳, 작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끝나면 또 한번 제가 와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저쪽에 보시면 네. 예, 사방이 다 화분입니다. 화분.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화장실도 있답니다. 화장실하고 직원들이 이제 주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전구가 200개가 넘게 달렸대요. 형광등이 200개가 넘게 달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선풍기까지 지금 달려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겠죠. 이렇게 차광막까지 있어. 여기가 다육이 매장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중 비닐로에 이렇게 차광막까지 있어가지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기 진작에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못 왔었거든요. 이런 저런 핑계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원들 쉬는 휴식 공간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만두나 감자도 이거 데리고 올 건데 여기서 이제 쉬는 공간 만들어도 될 것 같죠. 휴식 공간. 충분히 이제 직원들 커피 마시고 하는 공간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네,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오실 거예요. 여기 다 오셔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행복한 꽃꽃으로 이사오는 곳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매장이 엄청나게 크죠? 기존에 있는 매장보다 훨씬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 화분 사러 많이 오세요. 네, 8월 말까지 8월 말 되면 이쪽으로 이사를 할 거예요. 8월 말 전에 저쪽 아래쪽 매장은 예, 정리를 하실 거고요. 기존에 있는 매장에서 한 1km 정도만 더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대전 IC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더 올라오시면 바로 여기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다리가 채워지는 대로 한 번 더 와서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